자, 이번엔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에 거주하는 65세 남성 세멘 젠들러의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인종이 다른데요? 네, 뭔가 인종이 되게 달라 보이는데? 인종은 다르잖아요. 자, 보기엔 그렇죠. 네. 사실 이 세멘은 백인입니다. 원래 창백해 보일 정도로 밝은 톤의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그가 우측 사진대로 피부색이 어두워진 이유. 그 수술을 받은 후부터 피부색이 달라진 것 같아요. 수술? 피부 관련된 수술인가요? 그러니까 피부 관련된 건가? 그가 받은 수술은 다름 아닌 간 이식 수술이었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얼굴빛이 되게 어두워지. 안 좋아지잖아요. 안 좋은 간을 이식 받았나 그랬나 보네. 자, 의학계도 깜짝 놀란 세멘의 미스터리한 사연. 2015년 간암 진단을 받은 세멘. 의사들조차 간 이식을 받지 않는다면 가망이 없다며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예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필사적으로 간 기증자를 찾아나선 세멘. 하지만 그에게 맞는 간 기증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요. 간 이식을 받아야만 된다는 판정을 받으면 정말 저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이 도와주신 걸까요? 미국 출장을 자주 다녔던 세멘은 수소문 끝에 겨우 미국에서 간 기증자를 찾는 데 성공. 정말 기적적으로 이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간 이식을 받은 뒤부터 피부색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세멘. 이식 수술도 성공적이었고 그는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햇볕에 탈 확률도 없었는데요. 사실 이 세멘에게 간을 기증해 준 사람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설마 그렇다고? 정말? 아니 그 피부색은 그 멜라닌 색소랑 관계 있는 건데 그거랑 간이랑 뭔 상관이에요? 안에 장기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자, 이렇게 의문만 가득한 세멘의 피부색 변화. 세멘의 담당 의사조차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급작스럽게 피부색이 변한 그를 두고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지만 세멘은요? 제 피부색이 어두워졌다 한들 저는 상관없습니다. 설사 제 피부가 앞으로 훨씬 더 검게 변한다 해도요. 중요한 건 제가 건강이 살아있다는 거죠. 간 이식 수술 후 인종이 바뀌듯 기증자의 피부색을 닮아간 남성. 정말 한간의 추측처럼 간 이식과 함께 피부색까지 이식된 걸까요? 세멘의 사례는 아직도 의학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